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아침 7시 3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 장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저께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블랙 먼데이,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블랙 튜즈데이입니다. 오늘 이 뉴욕 증시가 자이언트 스텝의 0.75%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된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런지 나스닥이 2.5%로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시면요, 이와 같이 2.5% 완전히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800포인트가 깨져서 799포인트,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500선이 깨져서 24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중 최저점인데요. 완전히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짧게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FED 연준이 금리를 이같이 인상을 하면서 7월에, 다음 달이 7월인데 7월에 추가 인상까지 지금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역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7월에 이것도 또 시장에 압박을 할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안도의 랠리를 어제 했던 뉴욕 증시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을 해서 조금 시장의 안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가 민생 안정 특위 첫 회의를 열 건데요. 지금 이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공포, 또 원자재 이런 공급망 교란, 여기다가 물류 대란까지 아주 그 퍼펙트 스톰에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매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이런 호재 소식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오늘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에 관련된 이 정보를 발표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이런 그 관련 정보 발표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날지 궁금합니다. 여기다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문재인 양산 사저를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도 있어서 정치권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의 하는 일들이 오늘 시장에 큰 빅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누리호가 어제 발사하기로 했다가 오늘 연기가 됐었던 이러한 발사니 무산이 됐습니다. 뭐 레벨 센서인가 그런 그 신호에 이상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또 이런 그 뉴스들 때문에 오늘 누리호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이런 소식도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오늘은 뉴욕 증시에 힘입어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시노펙스를 하루 종일 대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이 있었을 때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아마 반등이 있을 겁니다. 시노펙스 들고 간 우리 제자분들, 이 분봉상에서 흐름 보시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침 10분간 개화락시키면서 그냥 바로 내리꽂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이 평평하게 보합권으로 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씩 사다가 급격히 빠졌을 때좀 많이 사가지고요. 요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홀딩에서 들고 가시는 우리 제자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흐름으로요. 수익권 안에 들어올 겁니다.
바로 수익 내고 나오시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 단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단기 과열 종목 어제도 없었는데 오늘도 단기 과열 종목 매매할 게 없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매매할 게 없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런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삼성 스펙 4호가 이 단일가 매매 예고가 좀 있긴 한데 스펙 줍니다. 그래서 뺐으니까 단기 과열 종목은 또 내일 나올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중국 BYD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런 이슈, 또 가뭄 이슈, 또 여기다가 물과 관련해 가지고 필터 관련 이런 그 관련 줍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 여러분들 어제 하루 종일 대응하셨는데요. 이런 하락장에 다른 단타 종목 하다가 더 물릴까봐 오히려 든든한 시노펙스 좀 떨어졌을 때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요. 오늘 수익권 안에 들어올 걸로 봅니다. 거기다가 쌍방울하고 IOK 광림 가져가신 분들 어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IOK는 조금 슈팅이 나오다가 다시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결국은 쌍방울도 그렇고 오늘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런 분위기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할 만한 종목들, 에이프로젠 메디신 관련 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요, 에이프로젠 비상장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7월 15일 날 합병 기일인데요. 오늘 제가 조금 가져갔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920원이 이 불금봉 나온 종가인데요. 어제 5원 올려가지고 1925원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살짝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이니까 안심 줍니다. 오늘 2 플러스 1로 대응할 건데요. 일단은 시노펙스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에이프로젠 메디신이고요. 거기다가 에드 바이오텍이 또한 종목입니다. 관심주로 지금 대응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곡물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현대사료 인수 합병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 플러스 1로 관심주 지금 가져갈 거고요. 시노펙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에이프로젠 메디신 MED 그리고 에드 바이오텍까지 이렇게 오늘 크게 관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장 시작하고 나서요. 한 5분 정도 보다가 그날 주도주, 테마주, 세력주, 급등주. 오늘 어떤 게 시장을 주도할 건지 이 주도주 중에 단타 스캘핑 내지는 단타 데이를 할수 있는 이런 종목들, 또 단타할 만한 게 생기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SDN 상담을 받았는데요. SDN 뭐 괜찮습니다. 어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여기 보여드린 것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심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2675원이 지지선입니다. 어제 지지선을 깨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2675원을 들어 올라서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런 그 단일가 매매로 이렇게 굉장히 과열이 됐었는데요. 태양광과 관련돼 가지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또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SDN은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면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어제 이슈가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원숭이 두창인데요. WHO가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인 이러한 그 비상사태로 선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어제 미코 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딱 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단기 과열 종목 걸렸다가 쭉 빠졌다가요. 단기 과열 걸렸을 때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 종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급성 간염과 관련해 가지고 뭐진 매트릭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차 백신 연구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관심주로 이와 같이 살짝
갭 상승해서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원숭이 두창과 급성 간염 관련주입니다. 여기다가 인플레 관련 식량주, 대두와 사료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모두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식량 부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 또 신성홀딩스 같은 대두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5층 저항대 딱 맞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요. 지금 완전히 최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뚫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 금지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대응은 안 하고 있는데요. 공구음원하고 무상증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이 거론되는 일부 종목들 뭐또 올라가고 있어요. TS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에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 지금 단기 과열 예고 사인이 떠 있습니다.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역시 어제 상한가 치면서 공구음원과 관련해서 무상증자 관련주입니다. 이 공구음원 효과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움직이긴 하는데요. 이 공구음원이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층이 없어요. 거래가 3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 지금 경고에 걸려 있고요. 좀 오늘 접근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주도 그렇고요. 또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KG 그리고 쌍방울, 강림 이런 그 관련주들 같이 6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인수 제한서 때문에 이런 등락이 변동성이 굉장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고요. 쌍방울 어제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아마 큰 앞으로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2 플러스 1로 대응할 건데요. 에이프로젠, MEC, MED, 매드, 그리고 메디신, 에드바이오텍 이렇게 2, 그리고 신오펙스 종가 매매 종목으로 2 플러스 1로 대응할 거고요. 여기에 장 시작하고 나면 오늘 이렇게 그 주도주 위주로 해가지고 단타로 대응을 할 겁니다. 저와 같이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우리 제자분들 활기찬 목요일을 맞이하시고요. 오늘 우리 장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할 거니까, 너무 뭐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악재들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갖고 오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8시 47분 전으로 카톡으로 받으시면서 오늘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